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구미 광평 푸르지오 1차 아파트 경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11786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입니다. 자, 구미시는 김천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아파트 구미 광평 푸르지오 1차 8층이고 802호입니다. 전용 면적이 47.8평으로 좀 대형 평수입니다. 대형 평수. 그리고 대지권은 19.2평.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자, 일괄 매각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건물과 그리고 그 건물에 앉은 토지가 있겠죠. 토지가 있으면 우리 건물도 집합 건물이니까 이 중에 한 칸만 소유를 하게 되죠. 자, 이 한 칸. 건물 한 칸에 해당하는 그에 딸린 이 토지 지분권, 뭐 지분이 있겠죠. 예, 지분이 있습니다. 이 모두들의 어떤 공동 소유니까, 예, 그 지분까지, 예, 그 토지 건물 일괄해서 매각한다는 겁니다. 이거 따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 확인하고 또 진행하는 겁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5월 29일. 예, 5월 21일 날 1차 매각을 진행했었습니다. 감정가 3억 1천만 원에. 그렇다면 약 1년 정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요된, 예, 경매 사건 절차가 1년 정도 걸린 물건입니다. 시간이 길게 걸리면 그만큼 이해 관계자들과의 어떤 분쟁과 그 분쟁의 강도가 세다. 예, 그리고 복잡하고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겁니다. 소유자는 박상동, 채무자도 박상동. 자, 그들은 채무자 소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진행 내용을 보시면 5월 21일 1차 진행했고 유찰돼서 지금 2차 6월 18일 진행 예정입니다. 한번 유찰되면 30%씩 유찰돼서 지금은 감정가의 70% 가격으로 최저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건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물건의 사진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도 현장은 안 가본 물건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관이 사진을 조금 엉망으로 찍었네요. 네, 이렇게. 방향은 남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남향. 이게 정남향이고, 이게 동쪽이겠죠? 예, 동쪽. 그러니까 이게 정남향을 보는 세대다. 예,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정남향을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1년이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슨 문서들이 접수됐는지를 한번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다툼이나 그들의 어떤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를 한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자 5월 29일 날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등기필증 제출되고 자 경매가 이제 진행됩니다. 감정평가서 제출하겠죠. 근데 압류권자 교부청구,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이제 접수돼야 될 내용들이 당연히 접수돼야 될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가압류권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배당 요구권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채권 계산서 제출, 교부권자 교부 청구서 제출, 채권 계산서 제출, 교부 청구서 제출, 그리고 집행관의 기일 입찰 조서 제출. 특이한 이해 관계자나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만한 어떤 형태 그 사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송달 과정에서도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뭐 경매가 많이 밀려서 1년이나 걸린 건지 뭐 그것을 한번 뭐 알아볼 만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다. 물건의 물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현황. 자, 17층 중에 8층입니다. 8층. 중층이네요. 주거용이고 도시가스 개별 난방. 건물에 대한 감정가와 토지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비해서 토지 감정은 굉장히 싸다. 자, 이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토지 가치는 아직 낮은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미아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다. 그리고 뭐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수단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동측으로 20m 내외, 그리고 남측으로 25m 내외 포장도로 접촉, 그리고 북측, 서측 12m. 예, 사방이 도로로 접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물건 자체는 뭐 별다른 문제 없고, 진행 상황에서도, 진행 과정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점유 현황과 등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임차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관 현장을 갔습니다. 자, 가니까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다.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 자, 점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전입 세대는 소유자. 그리고 그 소유자의 가족이 전입돼 있더라. 자, 조사된 임차 내용은 없고 소유자가 전입돼 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보겠습니다. 현재의 소유자 박상도 씨가 채무자죠. 네, 이 사람이 2012년도에 집을 샀습니다. 거래가 2억 6,350만 8천 원.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는 그날, 자, 2월 27일 날, 잔금 치는 날 대출을 같이 받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매수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사서, 예, 그리고 살다가 또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진 FA 가압류들하고 여기가 뭐 거래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가압류 있고요. 주식회사 미래자동화기기, 주식회사 선일 PLS. 자, 이 사람은 사업을 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짐작이 듭니다.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뭐 경북신용, 일단 사업을 했었던 분인 것 같고, 그 거래처와 각종 어떤 금융권으로부터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최종 구미세무서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집을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채권 금액을 봤을 때는 이 집은 경매로 처리될 수밖에 없겠다. 이 사람은 굉장히 채무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돈을 못 받는 여러 피해받는 채권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면,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등기사항에는 인수할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말소됩니다. 네, 1순위 근저당, 그 이후로 모두 말소되니까 돈을 못 받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죠. 자, 관리비. 자, 이러한 열악한 채무 상태. 자, 이 상태에 관리비를 잘 내고 살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저의 경험상 이런 경우는 관리비가 많이 연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입찰가와 명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을 확인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관리실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자,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이 없고, 자, 본건 현장을 방문해도 점유자 만날 수 없었고, 전입 세대는 소유자만 되어 있었다. 소유자 가족만 되어 있었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고,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박상돈 세대고, 자, 소유권자. 예상 기간은 1에서 3개월. 자, 다음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협상을 좀 부드럽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예상하셔야 됩니다. 500에서 600 정도 강제 집행비 예상되며, 500만 원 이하에서 협의 된다면 무조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점을 감안해서, 자, 낙찰자는 채무 상태가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을 명도한다는 부담, 자, 그것만 반영해서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낙찰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 우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매도 호가 확인해야 됩니다. 구미 광평 푸르지오 1차, 동평행 때, 자, 3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평행 때 물건입니다. 자, 3억, 호가 3억. 3층 3억, 중층이고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2억 8천. 자, 3층인데 2억 6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가장 현실적이죠. 그러면 실거래가는 어떠하냐?
작년과 보겠습니다. 두 건이 계약이 있었습니다. 3억 250만 원과 3억 10층인데 3억. 잘 받으면 3억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년 와서는 4월 달에 2억 8천.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2억 6천 호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약 안 되고 아직 매물로 살아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더 깎아진다면 2억 5천 정도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를 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억 5천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은 이 물건에 집중해서 볼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근 낙찰 사례 뭐 이렇게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건축되었고 전용 면적 25.7평과 40.8평. 자, 이것이 더 중요한 데이터겠죠. 남동향 남행이었고 2차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2차에 모두 낙찰되었다. 그리고 9대1과 5대1이었다. 2차까지 가니까 9대1과 5대1의 경쟁률은 나오더라. 즉 매수 대기자는 있다. 예, 네, 있다. 실사용자 위주의 매수 대기자는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미 경제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그래도 최소한의 그 경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쳐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감정가 이 금액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시세 대비,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2%와 90%. 자, 이것을 가중 평균해 보니까, 자, 예상되는 데이터 낙찰가는 91.53% 보입니다. 자, 호가 2억 6천. 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자, 이것을 감안하면 2억 3,798만 원. 물론 저 경쟁 심리 뭐 이런 명도 조항 이런 것들 반영했는데, 자, 500만 원 감안한 겁니다. 2억 3,700. 자, 2억 3,800 정도입니다. 2억 4,700. 즉, 자, 2억 3,700에서 2억 4,700. 자, 2천만 원 범위 안에 낙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확률 높은 계산입니다. 예상 비용표입니다. 자, 중간가 2억 4천 낙찰이 된다면 취득세, 그리고 1.3%입니다. 공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이사비까지 다 감안했을 때 2억 4,800 정도 금액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